우리에게는 이걸 감당할 힘은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공사를 했어요. 그게 2006년입니다. 예배당 공사를 끝냈는데 그만 부도 위기가 왔어요. 도무지 이자도 갚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는 그해 10월에 부도가 날 형편이 됐습니다. 재정부에서 도무지 이자를 이렇게 마련할 길이 더 이상은 없다. 그때 미국 집회를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심장에 쇼크가 왔어요. 이제 부도가 난다.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에 예배당 무리하게 짓더니 부도가 났다. 뭐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자,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면 생각 실제로 부도가 난 거 아니에요. 부도가 날 걸 생각하니까 쇼크가 왔다니까.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도가 나서 쇼크가 왔으면 그랬나 보다 그럴 텐데 부도가 안 난 거예요, 아직은. 근데 날까 봐 걱정이 되니까 벌써 쇼크가 오잖아요. 염려가 이렇게 무섭더라고. 그때 숨도 쉴 수가 없고 정말 칼이 심장에 꽂힌 것 같이 그렇게 통증이 올 때 했던 고백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정말 몇 번을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정말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다시 이렇게 숨이 쉬어지고 야 살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참 놀랍게도 이 예배당 건축의 부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거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될 건지에 대한 근거도 없는데 믿음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 그러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을 거야. 그때 어느 분이 1억 헌금을 11조를 하시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어지면서 그 이자 갚는 숨통이 이렇게 또 열리고 열리면서 그 이후에는 이 연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달림이 없었어요. 주님을 이렇게 붙잡게 돼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믿어지니까. 주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놀라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염려가 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았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가나안 정복 들어가고 여리고성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절대로 걱정하고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양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을 참 정말 기도하며 그 교회 교인들의 갈망과 소원이었는데 주민들이 너무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 경상도 쪽 지역의 분위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 예배당 건축을 너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 너 그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너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럼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안 하는 거죠. 주민들이 짓지 말라고 하면 짓지 않겠습니다. 뭐 가로막으면 그냥 우리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속상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더 좋은 곳에 대지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 정말 짓고 싶었던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로 못했는데 훨씬 더 넓고 좋은 곳에 갑자기 땅이 생겨서 거기다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했었으면 아마 교회 자체도 참 어려움도 많았고 예배당도 지을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뭐 죽은 사람, 병든 사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겠어요? 실제로 몸이 아파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을 만나면 제가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걱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겨야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 거 하나는 분명히 믿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환자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같이 계세요. 저는 그 환자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없어요. 어떤 경우는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고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제 안에 분명히 계시고 그 환우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지요. 뭐. 그래서 마음속에 야, 이 병이 고침받을까? 내가 기도해도 될까? 그런 마음의 염려가 없어져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분명히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정말 그 병에 대해서 탁월한 의사예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의사가 그 병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쳤는지 몰라요. 그런 의사와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분이 내 주치의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얼마나 편안해요. 야,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인 사람이 내 주치의야, 담당 의사가 됐어. 그때 오는 마음이 병은 있지만 염려는 이제 없어졌죠. 그렇죠? 아, 세상의 명의를 만나도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병은 있지만 마음의 염려는 떠나는 것이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내 속에 염려와 걱정이 떠나게 하신. 그래서 평강이 오는 겁니다. 오늘도 주께서 그 일을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임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염려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더 이상 염려가 안 되는 게 기적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까지 가야 그게 진짜 해결받은 겁니다. 염려가 안 돼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아직은 끝은 아닙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에요? 감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정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내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온전하게 된 거예요. 굳건하게, 강하게 하죠.
터를 견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고, 다시 말하면 염려를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구나. 주님, 이 염려를 이제 내가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그 뒤에 감사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응답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평화가 관계의 평화로 발전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시는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왜 분당 우리 교회는 창립주일마다 헌혈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개인의 평화를 가두어 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는 매 창립 예배 때마다 제 기억으로 초창기부터 그래왔습니다. 헌금합니다. 창립 감사 헌금을 하는데요, 이 헌금은 뭐 이것 갖고 우리 부속실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 창립주일의 헌금은, 그래서 이번에도요 20주년은 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다음 주일날, 원래는 이제 그 당일날 창립 당일날 헌금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일 할 거예요. 오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창립 20주년 기념 헌금을 드릴 거예요. 이 헌금은 어디다 쓰는 거냐? 전액을요, 이제 여러분 우리 12월 말에 11교회를 더 세우기로 했잖아요.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개척이 된 교회 중에 조금만 밀어주면, 조금만 후원하면 일어설 수 있는 교회 11개를 우리가 세우기로 했는데, 다음 주일 드리게 되는 창립 20주년 감사 헌금은 그 11교회를 세우는 시드머니로 쓸 겁니다. 우리는 꿈을 꾸어요. 올 연말에 11교회를 수도권입니다. 11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또 마음이 열리는 분들은 2차 파송이 될 거고요. 그리고 11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물질을 우리가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매년 10교회씩 이런 일들을 행하기로 원합니다. 매년 10교회씩.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갈 거예요. 전라도 광주에, 경상도 부산에, 대구에, 충청도 대전에, 강원도 어디에, 제주도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알려드리고 조금만 후원하면 일어설 수 있는 교회를 매년 10교회씩 세워나간다. 제가 이거를 내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 장수하고 싶어졌어요.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제가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 꿈을 허락해 주시되, 저로 말미암아, 분당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1년에 10교회씩 회복되는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왜 이 꿈을 꾸어야 된다고요? 개인의 평화가 관계의 평화로 꽃피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개인의 평화가 있다는 걸 관계의 평화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간증을 한 가지 하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제가 자꾸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날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런저런 모임을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아마 한 서너 시가 된 것 같아요.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그러고는 이제 그때가 제게 제일 홀가분한 시간이거든. 토요일이 제일 부담스러운 시간이고, 오늘도 은혜로 예배가 무사히 다 내 역할을 잘 끝났다, 너무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옷을 갈아입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TV를 켰어요. 그랬더니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옛날 영화를 해주는데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주 뭐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아닙니까? 저도 그걸 봐서 스토리를 아는데 보니까 완전 끝부분이에요. 한 15분 정도 남아있었나, 한 15분 20분 남은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아, 여러분 그 국제시장 그 이야기 내용 다 아시죠? 이제 6.25 때 한 가족이 흥남부두에서 미군 군함에 오르는데
딸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딸 찾으러 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군이 제공하는 군함이 다 차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못하는데 마지막 이제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보내면서 그 장남 보고 그 큰아들 보고 이제 네가 우리 집을 도와야 된다, 네가 장남이야 이제 그 말을 하고 그 아들이 그 부담, 어린 아들이 그 부담감으로 평생을 애쓰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제가 TV를 딱 켰을 때는 끝부분이에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주인공이 70대 할아버지가 됐어요. 분장을 좀 과하게 해가지고요. 한 100살처럼 만들어놨어요. 막 엄청 이제 나이가 드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분장을 했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손자, 손녀가 막 낄낄거리고 웃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쓱 방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이제 방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자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끝끝내 만날 수 없었던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 대사, 뭐 유명한 대사 아시죠?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배경이 부산이니까 경상도 사투리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늘 기억이 나는 거라서 저 대사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대사가 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베개가 젖도록 울었어요. 그 다음 대사가 뭐냐 하니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또 더 그랬겠죠. 막 눈물이 펑펑펑펑 나는데 또 그게 또 너무 좀 웃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지 내가? 눈물이 막 흐르면서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눌려 있었던 그 마음에 내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면서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수많은 우리 가장들을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남자들은요 절대 내색 안 합니다. 내색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팍스 로마나. 아버지 그렇게 약해서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그냥 다 참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대사 한마디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게 막 눈물이 펑펑 흐르는데요. 장면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이제 이분이 상상하는 거죠.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그렇게 그리웠던 아버지가, 젊은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우는 자기를 꼭 껴안아주면서 그 주인공 이름이 덕수였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울지 마라, 덕수야.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다 안다. 고맙다. 힘내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용기가 그때도 생겼는데요. 우리 20주년인데 이번에 오랜만에 떡하자고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안 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끼리 떡해 먹을 수 없고 더 중요한 거 20주년하고 우리 사명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아. 연말까지 11교회 우리가 또 도와야 되고 매년 10교회를 도와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치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면서 가시면 돼요. 자주자주 이 꿈을 꾸시면 돼요.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 이건 뭐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대놓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 품에 매달려가지고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다 안다. 네 가정 그 철딱선이 없는 자식들 그거 키우느라고 가정을 유지하려고 너 애쓴 거 내 다 안다. 고맙다.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중심을 세우셔야 돼요. 팍스 로마나
힘으로 지배하고 평화를 만드는 이 시대에 더 양보하고 더 손해보고 더 희생하고 더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애쓰셔야 되고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꿈꾸시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 아버지 참 힘들었습니다. 내 다 안다. 고맙다. 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 창립 20주년 찬양을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선택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런데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없이는 못 갑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좁은 길 끝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 영화 대사랑 똑같습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에.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주님이 안아주시면 눈물 닦아주실 그날 20주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주년을 꿈꾸고 30주년을 꿈꾸고 40주년을 꿈꾸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요구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얼마든지 우리들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목회자라면 여기에 들어오는 교인들이 무엇이 불편한가?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방해가 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하여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어제 신문을 보다가 우리 이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쓴 신년사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목양실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해가 많이 어렵고 이제 기도 제목이 있고 경영에 대한 많은 어려움으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신년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은 원 레스 클릭의 원칙에 맞춰야 한다면 이를 검토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원 모와 스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읽은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신세계가 작년에 온라인 기업에서 SSG를 이렇게 만들고 열심히 했지만 쿠팡한테 좀 밀렸나? 쿠팡이 맞나요? 1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레스 클릭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원레스 클릭, 클릭 한번 덜 하도록 이렇게 격차를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레스 클릭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원모와 스텝에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건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One less clear, one more step.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이 좋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환경을 우리들이 과연 만들어가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여기에 만족한다면 그렇게 교회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붙들림 받으여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셨잖아요.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져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과 사역,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편리하기 때문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의 흔적이 있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역이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사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요청하려고 해요. 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렇게 등대와 같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번역했던 책 중에 나오는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미국의 군함이 이렇게 쫙 가는데 앞에 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군함에서 이렇게 무전을 보냈답니다. 그 앞에 불빛이 보이는데 함대 배 움직여라, 방향을 바꿔라 그랬대요. 거기에서 답이 오기를 우리는 못 바꾼다, 바꿔라 우리는 군함이다. 거기서 대답 오기를 우리는 등대다, 너희가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제가 뭐 번역했던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등대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효율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 뭐 효율성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어요. 이왕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바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해 갔을 때에 그것이 고상한 어떤 교양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일이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25살에 영월에서 한 1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는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인 둘 있는 곳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저도 시골에서 처음 살아보는 그런 곳이었는데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은혜를 받지도 않았고 사명감도 저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주변에 잘 모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제가 조금 매력적이죠? 네. 아, 잘생긴 거하고 매력적인 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네. 저는 저도 양심이 있지 잘생겼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굉장히 설교에 좀 방해가 되시나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좀 매력적이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였던 것 같아요. 25살의 그 시골에서요, 전도사는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마을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가고, 뭐 이제 보름 뭐 이런 행사도 있으면 이제 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사들을 잘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나와요. 그 마을이 김씨 씨족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그런 곳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 시작했어요. 농번기 때가 되고 혹은 이제 추수철이 되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주일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새벽 4시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얼떨결에 예배를 드렸어요. 뭐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자는데 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일하러 가야 된다고 예배를 또 드려달래요. 새벽 6시예요 그리고 11시에 또 예배를, 이제 정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25살 목사인 저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아니, 예배 시간도 못 지키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아니, 내가 지금 마음으로 그때 그 목회를 한다면 전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농번기에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일하러 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때는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나와 같지 않은 생각들,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수용이 돼요. 전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어왔던 내 확신, 그걸 왜 배설물처럼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사명 앞에 우리들의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내가 놓을 수 있는 것,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one less click,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one more step,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